자, 안녕하세요. 바둑 실력 테스트 오늘은 5급 2회 문제로 강의하겠습니다. 자, 좌하 문제부터 볼까요? 흑이 백을 잡는 겁니다. 흑선백사. 자, 흑이 그냥 나가면 막아서 치중해도 이건 살죠. 이건 틀렸네요. 그 다음에 보통 요렇게 뻗어졌을 때 이렇게 끼우는 분인데 백이 요렇게 단수 쳐주면 고맙죠. 끊는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백은 어디로 단수 칠까요? 이쪽으로 단수를 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돼요. 그렇죠? 이것도 안 되고 어딜까요? 이렇게 한 칸 뛰기가 좋죠. 백이 막으면 단수로 이 한 집이 없어지니까 손을 빼도 죽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로 오면 단수로 집이 없어지니까 백이 여기로 올 때 연결하면은 여기 놓으면 여기 나서 안 되고 여기 놓으면 여기 나서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문제의 정답은 한 칸 뛰기입니다. 이럴 때는 뻗어져 있을 때는 그걸 이용해서 백을 잡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제 우상 문제 보겠습니다. 요것도 약간 이제 착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요렇게 단수들을 많이 쳐요. 그럼 단수가 돼서 그냥 잡힙니다. 이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따먹고 이걸 따먹습니다. 그럼 여기 놓으면 여기 나서 옥집이 돼서 죽고 여기 놓으면 여기 나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착각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자꾸 잡으려고 그래서 이렇게 단수가 되니까 지금은 어떻게 두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이거는 지금은 이렇게 놓을 수는 없어요. 여기를 놔서 이건 빅이 되죠. 여기 놓으면 이렇게 해서 서로 좌충이 되니까 여기는 못 놓으니까 자 이렇게 놓는 거는 이렇게 놓는 거는 백이 여기를 둘 때 흑이 여기를 둘 수가 없어요. 끊어져서 양좌충이 돼서 단수를 쳐야 되는데 좌충이 돼서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를 두면 백이 뭐 이렇게 받아주나요? 이렇게 하면 빅인데 백은 A 패를 해버리죠. 그러니까 흑도 이렇게 한 집을 만들면 안 돼요. 이수가 있어서 패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쵸? 백, 흑이 이렇게 받으면 끊어져서 양자충으로 죽고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고 그쵸? 이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가만히 이렇게 집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백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안 되죠. 이거 죽으니까 백은 이렇게 넘자 그러고 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바둑이 이대로 끝난 건데 백은 이거 하나 단수 쳐야 빅이잖아요 그러잖아요. 아닙니다. 이거는 손해입니다. 이걸 먹여치기를 해놓으면은 한 집 손해가 됐어요. 일단 여러분들은 근데 이 바둑이 반집을 줬다 그러면 먹여치기 해서 진 거예요. 그럼 먹여치기 안 하면은 반집을 이긴다는 얘기죠. 왜? 그러면 흑이 나중에 이거 단수 치면 살잖아요. 그때 이거를 단수 치면 흑이 이걸 따먹을 때 이걸 따먹으니까 네 집을 따먹으니까 이득이죠. 이거 네 집인데 똑같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절대 손해를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한 집 손해고 나중에 흑이 단수 칠 때 뭐 하는 거는 흑도 네 집을 벌지만 나도 네 집을 벌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반집을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착각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반집 승부에서는 그것 때문에 지는 거예요. 답은 이거고 이건데 쓸데없이 먹여치기 하지 말라 이겁니다. 이 자체로 끝난 겁니다. 나중에 흑이 이걸 잡은 거는 나도 그때 단수를 치면은 똑같다 이거죠. 얘가 내 집 먹었으면 나도 내 집을 먹었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인데 괜히 쓸데없이 먹여치기 하는 거는 한 집 손해잖아요. 일단 그러면 반집을 지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 다음 문제 좌하 문제를 보는데 그쵸? 이것도 어디가 정답일까요? 나가고 자 이렇게 나갈 때 백은 어떻게 받을까요? 막죠 당연히. 자 이제 단수 치면 일로 뒤로 단수 쳐서 따먹어도 다시 따먹어서 백이 삽니다. 흑이 단수 쳐도 따먹어서 이건 삽니다. 그쵸? 그냥 나가서 이것들도 착각들을 많이 하세요. 그냥 나가서 끊으면 되는 줄 알아요. 안 되잖아요 단수로.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되죠. 그럼 어디 둘까요? 바깥수를 두면은 어떻게 둘까요? 이렇게 둬도 살아버리죠. 이거는 뭐 막아서 아무 수도 안 되고요. 그쵸?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고 여기부터 두는 것도 안 되죠 단수로. 자 요때는 먼저 선수 여기를 놓을 때 옥집을 이렇게 만들면 좌충이죠. 이제 단수를 못 치죠. 그러니까 요 문제는 그냥 나가도 안 되고 이렇게 입구자로 넘자고 한 다음에 이걸 찝는 겁니다. 여기를 놓으면 넘어가서 안 되니까
막을 때 이렇게 놔서 옥집으로 잡는다. 그 다음 요 문제도 그냥 우리가 보통 그냥 나가요. 그럼 막아서 살았습니다. 단수침은 이어서 살았네요. 그쵸? 놀 수가 없죠. 뭐 따먹어서 조금 머리를 쓴다 그러면 이제 보통 띕니다. 과연 맞을까요? 안 틀렸습니다. 백이 꽉 있는 수가 좋죠. 이거 잡는 수하고 사는 수, 여기로 오면 2의 1로 살고 여기로 오면 이걸 잡아서, 그러니까 한 칸 뛰는 수도 여기 나서 안 되죠. 보통 맥점 같이 보이는데 그러면 그 자리가 답이라 그랬죠. 항상 그러니까 놓았을 때도 막아서 이건 살아서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은 붙였을 때 여기 나서 안 되죠. 보통 맥점인데 그러면 그 자리가 답이 된다 이겁니다. 잡아야죠. 다른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놀 수가 없죠. 단수니까 이렇게 잡겠죠. 자, 이때 그냥 단수쯤은 이어서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먹여치기. 이걸 따면 환경으로 잡히니까 이걸 따겠죠. 그때 하면 옥집이 돼서 다 죽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거의 정답은 치중도 아니고, 치중하면 어떻게 놓을까요? 이렇게 삽니다. 잘 보세요. 여기 놓으면 이렇게 살고, 그죠? 치중도 안 되고 여기도 이어서 안 되고, 그래서 여기를 끊었을 때 잡으면 먹여치기를 한다. 이걸 따면은 따고, 그쵸? 이걸 따면은 옥집이 된다. 자, 아셨죠? 자, 구독과 좋아요 좀 꼭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사고 문제를 찾아뵙겠습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